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슬기 씨와 혜리 씨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근데 세 사람 어떡하던데? 오늘 놀토에서 처음 인사를 드린다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그럴 수가 있어.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? 같은 반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. 아~ 활동할 때도 별로 안 마주쳤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동창끼리 친해지는 건 교가를 같이 부르면 되는데 두 분이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? 시작! 새 아침 찬란한 눈빛 맞아요? 중학교 때 뭐야?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? 최강 걸그룹 레드벨벳의 유닛답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전략으로 임하겠다고 합니다. 네, 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린의 장점은 뭔가요? 언니는 일단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. 승부욕? 게임의 여신. 어떻게 오해네? 진짜 오해네. 진짜? 게임을 항상 접은 적이 없었어요. 오늘 언니 믿고 나왔습니다. 야, 단점은요? 단점은 귀가 좀 잘 안 들려요. 잠깐만. 단점 귀가 좀 어둡게. 아니 잠깐만, 제일 승부욕 세면 또 랍이잖아. 여자라비. 여자라면 아비가 왔든지. 아비. 슬기 요거가 조금 단점이다. 얘도 보면은 가사를 네.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더라. 아, 감사 못 듣네요. 근데 웃기면은 약간 틀린 가사인데도 네. 너무 그 가사 같이 불러요. 대사를 잘한다. 기술로 커버하는 거지. 그걸 바로 장점으로 바꿔. 계산을 잘한다. 엑스세대의 아이콘. 치마 패션을 유행시킨. 와우. 방부제 미모의 끝판왕. 김원준입니다. 원준 킹. 대박. 아이린 씨도 김원준 씨 노래 아는 게?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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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좀 아이린 파스반 오픈! 부르시면 됩니다.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따따따라라따따따따따따따나 따따따라가 길게 들어가네. 따따따라가 길게 들어가네. 중요하지를 못 들었어? 못 들었어요. 자, 그럴 수 있죠. 슬기 씨는 어떻게 썼을까요? 오픈! 똑같네요. 기질이 안 좋은가 봐. 진짜 되게 유닛이네. 되게 매력적이다.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고 아니라 단점이 똑같아. 그렇게 보였어. 슬기 파스바. 오픈! 심각합니다. 거짓말. 나는 안 돼. 야, 근데 처음에 거의 못 들었어요. 처음에 얘기한 게 너무 정확한 게 잘 못 듣고 승부욕은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관되게 또 일관되게 진짜 딱 맞네. 딱 맞아. 한결같아요. 한스밴드다! 와! 왜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? 언제나 나를 향한 눈길들이 항상 따라오는 이 남자들이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부담스러운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다른 여자애들처럼 이게 뭐예요?
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나눠서 엄마?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.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. 걸그룹입니다. 걸그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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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슬기 씨가 추민트. 추민트. 추민트 오케이. 이거 진짜 바로 할 거예요. 바로 할 거예요. 추민만 바로 하는 거. 아니 아니야. 약간 그래도 몰라. 너무 그래도 정확히 몰라. 하지 말고. 짠. 어어어 뭐다. 이거 뭐지? 어어어 뭐다. 이거 뭐지? 다 줬다. 다 줬다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